네, 안녕하십니까. 깨말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지텍 G502 프로테우스 스펙트럼이라고 하네요. RGB 게이밍 마우스라고 적혀 있고요. 봅시다. 여기에서는 트래킹 200에서 12,000 40G 300 IPS 16 비트, 1000, 이동성, 2000만 번의 클릭, 내구성, 피트는 250km라고 적혀져 있네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11개의 버튼, DPI, Shift 포함, 1680만 가지의 색상표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조명, 무게 및 밸런스,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최대 5개의 3.6g의 추가 가능. 이런 식으로. 무게 추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밑에는, 아이고. 튜닝이 가능한 로지텍 고유의 델타 제로 기술이 적용된 게이밍 센서. 듀얼 모드, 초고속 스크롤 휠, 세 개의 온보드 프로파일 내구성 용수한 편복선 케이블 내용물 튜닝 무게추 케이스 사용설명서 윈도우 10 8.17 전원이 공급된 US포트 옵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위한 인터넷 연결 그대로 있고요. 캐시 인증도 있고 밑에는 이렇습니다. 로지텍 5034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칼을 한번 꺼내오고 이번에 그러니까 마우스를 제 돈으로 주고 산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물론 제가 오버워치 데스헤드 마우스는 저번에 부산에서 오버워치 행사를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으로 달려가서 구매를 했긴 했지만. 열렸나? 네, 열렸네요. 오, 칼도 치우고. 마우스를 바꾸려는 이유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마우스가 큰게 좋았어요. 제 손이 되게 크다 보니까. 제 손이 좀 되게 크다 보니까. 큰게 좋았는데. 근데 계속 쓰고 나니까, 데스헤더가 생각보다 의외로 좀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바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부에는 설명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설명서 맞나요 이거? 설명서 맞네요. 설명서랑 이게 안에 또 뭐지? 이것도 설명서고 이렇게 하면 안에 텅 비었죠? 뭐 1년번호 적혀져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설명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테우스 스펙트럼. 근데 제 친구는 402를 추천했는데 근데 저는 좀더 무거운 걸 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무게추를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가 있는데 미국, 중국 뒤에 인도네시아랑 한국어가 있네요.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읽어보십시오. 클래스 1 레이저 제품. 광학 장치는 제품으로 인정받았으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상의 제어 또는 성능 방법을 사용하면은 위험한 방사성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방사선? 웬 방사선? 배터리 제거 및 교체를 제외하고 제품을 열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개인 부상 상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으므로 본 제품을 분해하거나 정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눈에 눈이나 반사하는 물체에 적외선 레이저 빔을 가리키지 마십시오. 뭐지?
네, 그냥 주의하라는 네, 문구인 것 같네요. 뭐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비슷하네요. 제 데스헤더랑 느낌은. 뒤에는 USB가 있는데 데스헤더랑은 다르게 금도금은 아니네요. 요즘 많이 비싸고 비싼 돈으로 주고 사긴 하는데 또 불구하고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은색이네요. 진짜 때 많이 살, 때, 때를 진짜 많이 탈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떨어졌구나. 이게 무게추인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니까 되게 무겁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여는 거지? 아, 밑에. 밑에 여기서 열면은 이렇게 무게추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거를 잠시만 이거를 풀고 비교는 일단은 이걸 써보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싫다. 선 정리하는 게 너무 싫어요, 진짜. 와, 씨. 이거. 아니, 데스헤드는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됐는데, 롤스택은 꺼내는 것도 되게 힘들구나.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평을 들어보고 산게 아니라, 일단 저는 제 손에 맞아야 하는 걸 사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산 거고요.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죠, 뭐. 중고로 파는 수밖에. 그렇다고 거기에서 환불을 해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는데. 제가 예전에 쓰던 마우스가, 그러니까 지금 쓰는 마우스가, 데스헤더 오버워치 에디션이고, 오버워치 에디션 예전에 쓰던 마우스가 데스헤더 2013이었는데, 2013은 그때 그거는 그 제가 그냥 이벤트로 대회 나가서 이벤트로 얻은 거였고 오버워치 에디션부터 제가 제돈 주고 샀죠. 아이고. 포장재가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여기 살짝 좀 갈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날카로워요, 되게. 그래서 줄 꺼냈을 때 되게 조심해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른 것도 좀 애매하죠,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포장지는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일단 꺼냈으니까 선 정리도 좀 잠시 좀 할게요. 아, 정리. 맨날 정리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크기도 크고, 저렇게 무게추도 달려있으니까, 무게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하는 것도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다 읽어봤으니까 아는 거 다시 넣고요. 솔직히 비싸게 주고 산 만큼 그렇게 포장지는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냥 포장지도 별로 안 예쁘기도 안 예쁘고 되게 좀 허술한 느낌도 많이 들고 그냥 그러니까 비쌌지만 보급형?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포장지 자체에서는. 잡아보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마우스패드도 다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무게감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버워치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버워치와 크게 비교를 한다면은, 그니까, 데스헤더는 가로로 좀긴 반면에, 로지텍 502는, 네, 좀 세로로 긴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네요. 그니까, 뒤에서도 참 많이 차이가 나죠? 그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살짝 로지텍이 길죠? 세로가. 가로는 데스하다가 좀더 길고요. 대신에 무게 부분에서는 기본 무게 자체만으로도 로지텍이 좀더 무거워요. 얘는 정말 가볍고요. 좀 가볍고 이쪽은 좀 무거워요. 그리고 버튼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있는 거 같네요. 일곱 개? 일곱 개 맞나요? 데스하던 하나, 두 개밖에 없고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건 똑같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맞는 것 같아요. 일곱 개.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네. 네 개, 다섯 개. 이쪽, 이쪽.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가운데랑 이거는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둔탁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 좀 너무 가볍죠? 좀 너무 가벼워가지고 좀 별로였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데스헤더를 쓰시다가 그러니까 좀더 무겁고 좀 그러니까 데스헤더 크기만 한 거를 원하신다면은 로지텍 502로 갈아타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무게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추 오픈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무게추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무게추가 여기에 3.6g 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넣으면 되죠? 이거를 뭐를 눌러야 되나요? 밑에다 넣는 거라고 들었는데. 잠시만요. 설명서에. 설명서에 있었나? 설명서에 있었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좀 부러질 위험이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니까 리모컨 건전지 넣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무겁네요. 양옆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6g 여기서 3.6g 다 끼워보도록 할게요. 다 끼운 거랑 다안 끼운 거랑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끼워진 거 맞나? 살짝 좀, 그니까, 끼우는 방법이, 그니까, 고무 마킹에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딱딱 소릴 것 같나요? 딱딱 소리도 안 나고, 약간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넣는 느낌이?
아님 제가 잘못 끼워 넣은 건가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겠네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비었고. 다시 끼워서. 잠시만요. 좀더덜 끼워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뭔 차이가 있나? 앞뒤로 넣는 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넣는 게 맞는데. 좀 애매하네요. 넣는 느낌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전 딱딱 맞춰가지고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제대로 안 들어간 듯한 느낌이. 아, 너무, 너무 잘 열리는데? 이거 그냥, 결함인가, 이거? 원래 이런 건가요, 이게? 빼고 넣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여기 살짝 붕 뜨죠, 여기. 붕 뜨죠, 여기. 여기랑 여기. 붕 떠가지고 그냥 바로 하기만 해도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다 빼고 한다면은, 빼고 한다면 이렇게 딱딱 치는데, 딱딱 치는데 이렇게 틈도 안 벌리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끼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퍼즐 하듯이, 그러니까 뭐 퍼즐 하듯이 이렇게 살짝살짝씩 넣어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깍딸깍 소리는 안 나고. 이런 식으로. 왜잘안 다치는지 모르겠네요. 잘안 다치는 게 보이죠? 살짝. 틈이 살짝 있고.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추를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무게추가 좀 별로. 됐다, 이제 좀 다친 것 같네요. 아까 전엔 딱안 다쳤었는데. 그래도 살짝의 틈이 살짝에 벌어지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살짝의 틈. 그래도 아직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게 그거인 것 같은데요. 자석으로 다치는 듯한, 이렇게 딱 다치는 게, 자석으로 다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일단은 써봐야지 알겠는데, 일단 그렇게 막 무겁다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겁고 둔탁하다는 느낌 좀덜 받는 것 같아요. 이거랑 다시 한 번만 비교해 볼게요. 확실히 무거워졌어요, 정말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니까 이것 로지텍도 로지텍만의 그게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따로 쉐플로 같이 영상을 묶어서 하던가 아니면 또 따로 찍던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로지텍 502, 네, 프로테우스 스펙트럼 네, 리뷰였고요. LED랑 이런 건좀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색깔이 나는 게이 부분이랑 이렇게 선 부분 이렇게 난다고는 들었는데 일단 한 번은 봐야 될것 같고 고무 이게 다 고무인데 살짝 좀땀 차면은 이것도 좀 데스헤더처럼 벌어지지 않을까. 제가 데스헤더 2013을 쓰면서 이쪽 부분이 벌어졌거든요.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냥 처분을 했죠. 어떻게든 처분을 하고 버렸는데 그리고 아예 이 부분도 고무예요. 거의 고무에 가깝다시피 하고 플라스틱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외관 여기 밑에 하단 부분 여기 살짝 좀 긁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질감이 그렇다는 거죠. 고무는 아니에요. 여기는 미끄럼 방지 비슷하게 이런 거인 것 같고 플라스틱인 것 같고 휠이 정말로 데스헤드는 딱딱딱딱딱한데 로스텍은 돌아가요 그냥 아예 대박인데 이걸로 카스하면은 점프 안길 몇 번을 넣는 거야 진짜 이거는 대박인 것 같아요 소리 들리죠 이거는 진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함도 안 보이고 살짝 좀 때가 좀탄 거를 생각한다면은 뭐 대타는 거는 뭐 애초에 설정이 되어 있나요 이거? 여기 각인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각인이 살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각인은 별로 쓸모없는 상관이 없는 각인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G8, G7 뭐 전원 마크 비슷하게 되어 있고 G5, G4 가 이렇게 있네요. 더 이상은 없고요. 네, 여기까지 로지텍이었습니다. 이거 살짝 좀 녹슬 것 같이 생겼... 뭐... 네, 여기까지입니다. 무게 추도 이걸 좀더 잘하면은 좀더 무거운 거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좀더 무거운 거를. 이렇게 규격에 맞춘 거를 팔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도 좀 무거운 걸 원했으니까요 그래도 이거는 저는 좀더 나중에 뭐 스타 할 때나 스타나 아니면 다른 게임 할 때는 쓸것 같고 이거는 FPS 전용으로만 이렇게 쓰고 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